주의,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하여 배포 및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조상권 침해에 해당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기술쌤. 진공고 기술 온라인 교실 18번째 시간. 오늘은 첨단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쌤 박세원입니다. 자, 먼저 건설은 자, 그림과 같이 집이나 건물, 도로, 항만, 공항, 터널, 다리 등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첨단 건설은 다른 나라에서 짓지 못하는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건설 기술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초고층 빌딩과 초장대 교량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자, 초고층 빌딩은 높이가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고 그 왜 이 건물을 짓냐면 많은 인구가 좁은 도시에 사는데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도시와 국가의 랜드마크 상징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건물이 있는 도시는 선진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각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이러한 초고층 빌딩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데 교과서에서는 코어 월, 핵심 벽,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내풍 내진 설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있는데 자, 코어월이 뭐냐면 코어월은 초고층 빌딩의 중심, 핵심, 척추, 뼈대로 그림에서 보듯이 건물의 가운데 부분에 튼튼한 벽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 한쪽은 코어월이라는 있어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자, 코어월이 뭐다? 초고층 빌딩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 초고층 빌딩을 지탱해주는 중심 뼈대 핵심 기둥, 핵심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어월은 그렇고, 자, 다음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보통 콘크리트는 시멘트에다가 모래, 자갈 등을 섞어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 콘크리트 안에 보면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극이라고 하는데 공극이 10에서 20%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 일반 콘크리트는 강도가 어떻게든 다른 콘크리트에 비해서 어떻다? 강도가 약하고 무게가 어떻다?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시멘트에다가 자갈 모래에다가 공극을 줄일 수 있는 혼화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재료를 무게가 가볍고 어떻다?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 만들 때는 어떤 콘크리트를 많이 이용한다? 고강도 콘크리트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성능 콘크리트라는 게 개발되어가지고 여기에는 또 뭐 어떤 게 이용되냐면 나노 물질까지 들어가가지고 공극이 거의 없는 그런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초고층 빌딩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다음은 내진 내풍 설계인데 그림을 보면 이게 롯데타워에 적용된 내진 내풍 설계인데 건물의 중간 정도에 대나무띠처럼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나무띠처럼 잡아주는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바람과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철골을 그물망처럼 만들어가지고 외부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내진, 지진을 견디고 내풍, 바람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해가지고 초고층 빌딩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GPS를 이용해가지고 건물의 수직을 딱 세울 수 있는 수직 측량, 그리고 콘크리트를 높은 곳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콘크리트 압송 기술, 그리고 높은 곳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지만 이러한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많다 적다? 적다. 옛날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은 현재 롯데타워 555m인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삼성동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가지고 571m 높이로 지금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동에 가보면 한국전력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10조 주고 현대자동차에서 샀죠. 여기 거기에다가 지금 요 빌딩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인천 송도에 가보면 300m가 넘는 동부가무역센터, 부산 해운대에 가보면 제니스 아파트 299m,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292m의 아이파크 주장 복합 건물 등 많은 지금 초고층 빌딩을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초고층 빌딩에는 뭐가 있냐면 저 두바이 가보면 버즈 칼리파라는 8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우리나라에서 지었고 대만에 가보면 타이페이 101이라는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우리나라에서 지었고 말레이시아 가보면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이라는 건물도 우리나라에서 지었고 또 여기 마카오에 가보면 마카오 타워라고 300m가 넘는 남산타워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빌딩도 우리나라 지었고 싱가포르에 가보면 마리나 샌즈 베이 호텔 이 건물이 세 개가 있는데 윗부분을 연결했죠. 이 윗부분에 수영장도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이러한 건물도 어디서 지었다? 다 우리나라에서 지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자 다음은 롯데타워 건설 관련되는 동영상, 롯데건설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이거를 보고 세계의 수많은 초고층 빌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시 최고는 롯데월드타워라고 할 수 있지. 초일류 건설기업 롯데건설 60년 기술의 집약체 롯데월드타워.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빌딩들과 함께 초일류 기술을 한번 둘러볼까? 부르즈 할리파의 건축 기술 중 최고였던 것은 3일에 1층씩 올리는 기술. 롯데건설은 자동 상승 거푸집을 통해 3일에 1층 건축을 가볍게 실현시켰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601.7m 위로 쏘아 올렸던 부르즈 할리파. 롯데건설은 그보다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도 확보를 했어. 게다가 롯데월드 타워의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는 세계 최장 높이를 30초 만에 운행하기도 하지. 어때? 정말 빠르지? 시작부터 남다른 공법. 롯데 건설만의 자부심. 지하 38m 견고한 안반 침묵에 더 견고한 안반 보강 작업. 부르즈 할리파도 기초공사가 튼튼했지만 롯데월드타워는 그 이상의 견고함을 갖췄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32시간 동안 연속 타설을 한 것은 아직도 큰 기록으로 남아있어. 초고층 건축의 핵심은 내진 설계. 고작 진도 2 차이? No! 무려 1024배 간격 차이야. 어떤 기후라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커튼월. 2만 1000개의 커튼월 중 1만 7000개의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는 건 안비니. 남다른 견고함. 역시 롯데건설. 보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5개의 피난 안전구역. 빌딩 내 모든 인원이 대피하는 시간 단 62분. 시간의 차이, 안전의 차이. 롯데건설에게 고객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무엇보다 견고하게,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초일류 건설기업.
경부고속도로부터 롯데월드 타워까지 롯데건설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건설의 자부심 롯데건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자 롯데건설. 자 다음은 현대건설에서 만든 빌딩 건설 과정을 설명한 동영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 다음은 초장대 교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초장대 교량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아주 넓은 다리를 장대 교량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200m 이상인 다리를 장대 교량, 그 이상인 다리를 초장대 교량이라고 하는데 초장대 교량의 형식은 현수교와 사장교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현수교와 사장교 나오는데 현수교는 뭐냐면 교각, 다리의 기초가 되는 교각에 주탑을 세워서 그 주탑에 케이블을 겁니다. 케이블을 걸어서 그 주 케이블에 다가 수직 케이블을 또 연결해가지고 그 수직 케이블에 다리의 상판을 연결하는 다리 형태가 뭐다? 현수교다. 그리고 사장교는 뭐냐면 주탑을 세우고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에 그 다리의 상판을 연결하는 다리 형태가 뭐다?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사장교가 되겠는데 시험 문제는 현수교가 어떤 형태인가, 사장교가 어떤 형태인가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오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는 인천대교가 11km 정도 되고 광안대교가 7km 정도 되고 서해대교가 7km, 천사대교가 7km, 영종대교가 7km가 되는데 이 다리 형태들을 쭉 보면 다 어떤 다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현수교와 사장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보시면 이순신대교라 해서 2013년도에 지어진 총 길이 2.26km 경간,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얼마? 1501.5km 정도 되는 현수교로 우리나라에서 경간이 가장 긴 다리가 뭐다? 이순신 대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적인 교량이 뭐가 있냐면, 말레이시아의 페낭 대교가 있습니다. 페낭 대교. 말레이시아 본토와 페낭섬 연결하는 길이 13km의 다리가 우리나라에서 지었고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데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라고 주탑 사이 경간이 무려 2km가 넘는 그런 세계 최고의 최장 대교가 되겠습니다. 최장 대교. 야, 우리나라 이런 대교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참고로 다리의 여러 형태를 보면
교각 사이에 상판이 연결된 다리를 뭐라고 하냐면 단순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형태를 삼각형 부재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힘을 분산시켜서 만드는 다리를 뭐라고 합니다? 드러스교. 그리고 다리의 그 밑에 부분, 다리 교각 부분과 상판이 형태로 되어 있는 다리를 뭐라 한다? 라멘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걸린 힘을 동그란 구조로 만들어서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뭐라 한다? 아치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수교 사정기 아까 설명했고 다리 형태는 보통 여러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다리는 어떻게 짓는가? 현대건설에서 만든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동영상 참 잘 만들었죠. 자 그리고 요즘 건설에서는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건설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친환경적인 건축 그리고 빠르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건축 안전한 건축, IT 융합 건축 등이 요구되고 있는데, 자, 공장에서 집의 바닥, 벽, 천장 등을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서 집을 만드는 집을 뭐라고 하냐면, 모듈러 하우스라고, 모듈러 하우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생산비도 줄이고, 빠른 시간에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냉난방 설비는 없는데 단열을 좋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적게 드는 하우스를 뭐라고 하냐면 패시브 하우스라 합니다. 요거는 단열을 삼중창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고 땅속의 온도는 1년 12달 온도가 어때요?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 밖에 공기를 땅속으로 한번 보내서 집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땅속이 어때요? 시원하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땅속 온도가 밖에 비해서 따뜻하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집을 뭐라고 한다? 패시브 하우스랍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특징이 냉난방 설비가 없는데 단열을 좋게 해서 만든 집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런 패시브 하우스에다가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 액티브 하우스라고 하는데 패시브 하우스랑 액티브 하우스를 합쳐가지고 요즘은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드는 집에서 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단열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하나도 안 드는 집을 뭐라고 한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지진에 견디는 설계를 뭐라고 하냐면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내진 설계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내진, 재진, 면진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진은 뭐냐면 뼈대를 튼튼하게 지어서 지진에 견디는 구조를 뭐라고 한다?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하고 재진 설계는 뭐냐면 요 벽에 보면 우리 차에 보면 차에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게 쇼업솔버라 하잖아. 다른 말로 쇼바라고 하는데 쇼바와 같은 댐퍼 장치를 벽에 달아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장치는 뭐라고 하냐면 재진이라고 합니다. 재진. 그리고 아예 건물을 그 땅바닥하고 띄워가지고 지진이 왔을 때
이런 장치에 의해서 지진 흡수하는 장치를 그 구조를 뭐라고 하냐, 면진이라고 하는데, 내진, 재진, 면진. 요게 어떤 방식인지 시험 문제에 나중에 낼 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요 내진, 재진, 면진에 대해서 잘 설명한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진, 재진, 면진 구조가 뭔지 동영상 보니까 잘알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건축과 관련된 진로. 자, 건축과 관련된 진로. 대학학과에는 뭐가 있냐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있는데, 건축학과는 뭐냐면 건축사, 건축설계를 배우는 학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건축학과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 요거는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활동할 수가 있고, 건축공학과는 건축설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공과 관련되는 걸 배우는 학문이 뭐다? 건축공학과인데, 요거는 뭐다? 4년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말고도 건축과와 관련되는 과에는 실내 건축학과, 토목공학과가 있는데, 실내 건축은 말 그대로 실내 건축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고, 가구 디자인이나 조명 디자인, 실내 설계를 배웁니다. 배우고, 토목공학과는 뭐냐면 뭐 댐이라든지 도로,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 그 학문에 대해서 배우는 과가 뭐다? 토목공학과입니다. 인데, 자,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교과서에는 그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건축공학과, 건축학과에 대해서 삼성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이 건물 봐봐. 진짜 예쁘다. 이 건물 어떻게 만들었대? 아, 시끄러워. 도대체 뭔데 그래? 이것 봐. 중량감에 느껴지는 곡선과 대범한 직선이 만들어내는 울림을 봐. 이거 너무 멋있지 않니?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장수평과 곡면을 구현하면서 캔틸레버구조와 메가트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였군. 어떻게 이렇게 멋진 건물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건축은 디자인보다 안전이지. 그건 아니지. 건물은 이렇게 디자인 요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아니? 필요해요. 건물이 아무리 예뻐도 튼튼하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있지. 건축은 디자인이지. 건축은 안전이지. 디자인. 안전. 디자인. 안전. 디자인. 안전. 안전. 디자인. 봐봐, 이런 자존수식 하나하나 전부 알아야 튼튼하게 높은 건물 만들 수 있는 거야.
건축 구조 역학 들어는 봤니? 아무리 이런 공식을 많이 써서 수학을 잘해도 외관이 잘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 건축학도가 밤샘 하는 거고, 스튜디오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가지고 다니지. 스튜디오? 응, 스튜디오. 우리는 스튜디오에 라꾸라꾸가 있어서 야작할 때나 공강 때 쉴 수 있거든. 부럽다.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스튜디오별로 단합 못 짜러 오늘도 저녁에 치킨 시켜서 같이 먹기로 했어. 그럼 작업하다가 썸도 타? 건축학개론 못 봤니? 아, 설계를 배워볼까? 너네는 동기들끼리 뭐 그런 거 없니? 우린 스튜디오는 없지만 대신 동기들끼리 스터디해. 스터디? 응, 구조물 하중 계산도 같이 공부하고 우린 대회도 같이 나가. 와, 너네 진짜 프로 같다. 저번 학기엔 상도 받았는데 성적도 올리고 우정도 쌓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지. 공학을 배워볼까? 아, 의자는 어때? 뭐야? 지지점이 있는 오른쪽 삼각형 구조의 다리와 모서리의 힘이 가해지면 다른 모서리로 분산되고, 168에 54kg인 너가 앉아도 서로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트러스 구조. 과한 안전은 디자인을 해치곤 하지. 단순한 건 최고는 아니다. 그러나 최고는 늘 단순하다. Less is more. 안전. 디자인. 안전. 디자인. 안전. 디자인. 디자인. 안전. 아, 재밌습니다. 자, 건축은 디자인, 건축공학은 안전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가 건축공학. 하여튼 건축학과 건축공학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첨단 건설학 교과서 153쪽에서부터 156쪽까지 알아봤는데, 시험 문제, 초고층 빌딩이 뭔가, 고층 빌딩을 적용할 때 적용된 기술이 뭔가, 여러분 정리하시고, 초장대 교량에 적용되는 다리 형식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모듈러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가 뭔가, 내진 설계 종류 세 가지가 뭔가,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공학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가, 교과서를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 잘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첨단 생명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